皆さんこんばんは、東京ケイちゃんです。여러분안녕하세요。저는도쿄케이짱입니다。자오늘제가가지고온사건은요제가조사하면서진짜깜짝놀랬던사건입니다。무려저희동네에서일어난사건이에요。제가살고있는곳에서채한10분? 15분 정도에서일어난살인사건입니다。궁금하시죠？자그렇다면지금부터기묘한이야기속으로여러분들을모시겠습니다。자도쿄나카노쿠의한아파트에서25살의한여성의변사체가발견됩니다。그런데그시체가조금이상했어요。바로여성의몸에옷이한오라기도걸쳐있지않았어요。여성의시체는전라상태였고요。그리고목에졸린자국이있었습니다。자26일오후한10시경도쿄도나카노쿠야요이초에서여러분제가살고있는곳이도쿄도나카노쿠야요이초거든요。그런데바로근처의아파트에서이살인사건이일어난거예요。자그아파트의2층에한집에서여성이숨진채발견된사건이었는데요。자경시청수사일관은살인사건으로단정지어왜그녀의목에졸린자국이있었기때문에。자그래서나카노경찰서에서수사본부를설치합니다。그런데여러분그녀의집이요밀실상태였어요。문도잠겨있었고요창문도잠겨있었어그러니까실내가다잠겨있었던거야。그래서추측하기를범인이현관에서열쇠를잠그고도망친거다라고추측하고수사를하기시작했죠。자현장은신주쿠 역에서한서쪽으로한 3km 정도떨어진주택가예요。바로나카노쿠야요이초제가살고있는곳인데요。자살해당한여성의이름은카가야리사라는여성이었어요。그녀는바로현관앞에서쓰러져있었는데요。또이상한게뭐냐면몸은알몸이었는데얼굴에만타올이이렇게덮여져있었어。그리고목에는대략한 1cm 에서 2cm 정도에걸쳐압박한흔적이있었고부검결과사인은질식사로판명됐습니다。그리고시체를검시한결과그녀의시체는죽은지한하루에서이틀정도가지났다경과했다라고보여졌다고합니다。자카가야씨의시신발견이틀전인24일새벽자그녀의자택근처의방범카메라에그녀가검은색배낭을메고걷고있는모습이찍혀있었어요。그녀는아마도신주쿠에서아르바이트를마치고나서귀가도중이었던것으로보이며그리고나서카가야씨의모습이사라진거죠。자그녀의 직업은뭐였냐면요이것도조금마음이좀동하는게뭐냐면그녀는극단에소속되어있는배우였어요그러니까연극배우였던거야。자그녀의집은요여기보시면보이잖아요아파트앞에방범카메라에전원이들어가있지않은상태였대요。그러니까그녀가아파트로들어가서누군가가따라붙었는걸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야맨션 CCTV 가꺼져있었기때문에그리고또때마침그녀의들어가는그곳이되게사각지대여서밖에 CCTV 가있어도그녀의아파트맨션들어가는입구가찍히지가않은거야자수수께끼는요그녀의방범카메라인데요자제가그래서그녀의동네그러니까저희동네이기도하며그녀의동네인이곳을제가조금보여드리려고합니다내가이거보고진짜시컷뺐다는거아니니나며칠전에도여기근처갔었거든요자보시면제가한군데이게가운데이게세로로긴데고요하나둘셋넷다섯그녀의집으로가는그동네에 CCTV 가찍힐만한곳을제가다가져와본거예요근데이거리가뭐냐면제가예전에살던집있죠예전에살던집에서채한진짜5분도안되는그런5분조금넘는10분도안되는그런거리예요내가다아는거리야이거리가자그런데이 CCTV 가되게많이되어있었어일단가장가까운지하철이마르노치센
나카노 신바시 여기 있는데, 나카시 신바시. 저희 집 앞에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그 역에서 그녀의 아파트까지는 대략 한 400m 정도밖에 안 됐어. 그리고 거리에 있는 그 카메라는 눈에 띄진 않았지만, 역 구내에는 대략 한 6대의 CCTV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녀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빠찡코가 있었는데, 이 빠찡코 두 채에 총 3대의 방범 카메라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었대. 자, 그런데 이 카가야 씨가 검은색 배낭, 그리고 그 옆에는 약간 어떤 하얀색 토트백을 들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녀의 뒤를 밟고 있던 어떤 이상한 사람이나 그녀의 지인들이 그 CCTV엔 찍혀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8월 26일 밤에 그녀가 그렇게 죽은 채로 발견된 거죠. 엄마야! 깜짝이야. 자, 그래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건 근처에 CCTV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 뭐 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범 카메라 설치, 상가 주택지에 있는 CCTV들, 그리고 막 다 어떤 거리에 붙은 CCTV를 다 막 확인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동네에 보면은 그 상가 주택지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뭐라 그러지? 좀 메인 스트릿이 있어요. 뭐 물건도 팔고 약간 시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도로가에 이렇게 상점들에게 쭉 이렇게 연 나라벨 뭐라 그러지? 쭉 이렇게 늘어서 그런 곳이 있는데, 밤에는 물론 대부분의 가게가 좀 다 폐점을 하긴 해요. 저희가 또 주택가다 보니까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가로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목에도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살아도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동네거든요. 자, 그 메인 스트릿이라고 부르는 상가의 중간에 그녀의 집이 있었어. 그런데 되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메인 스트릿이 쭉 있는데 중간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녀의 아파트를 골목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카메라가 찍혀도 안쪽까지 찍히지 않는 게,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럼 뭐 교차로 빠찡고 뭐 편의점, 그 도움형 카메라나 박스형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지. 자, 그리고 빠찡코에 있는 그 카메라는요, 모두 밤에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이 탐지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였대. 그래서 경찰들이 막 총 10대 정도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을 했어. 그리고 사건 현장이 된 아파트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한 대의 박스형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카메라는 찍혀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찍히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그녀의 아파트만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던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그녀의 아파트 입구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녀의 아파트 입구예요.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뭐 밥을 먹고 나서 성기 오빠랑 밥을 먹고 이 근처에서 집에 걸어갈 때 이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는 골목골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 내가 아는 데거든요. 내가 조사하면 진짜 깜짝 놀랐어. 자, 사건 현장의 아파트 입구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 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남자가 심야에 여기서 이렇게 거의 올라오는 그런 골목길에서 가로등이 있는 메인 스트리트에서 접근하는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들어올 수도 있었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든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혹시 범인이 방범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있는, 이 동네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파트, 그 사각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는, 그 감시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는 그 사각지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 남자가 만약에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방범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위치를 파악한 뒤 그녀가 집에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만약에 남자나 뭐 어떤 그 범인이 자동차 등을 사용해가지고 현장에 방문할 경우에 자동차로 다른 곳에 갔다가 카메라가 없는 골목골목만 돌아와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카메라에서 그 용의자를 골라내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었던 거지.
자, 당시에 그녀가 찍혔었을 때에 그 CCTV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예요. 그녀가 이제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찍혀 있었던 그녀의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그녀가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고 옆에는 약간 어떤 하얀색 토트백 같은 거를 메고 있어요. 제가 그 가방 그녀의 소지품도 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녀가 당시 메고 있었던 가방이다. 올드네이비라는 그런 영어가 적혀 있었고 그림이 약간 네이비가 있었고 검은색 요런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뭐 스카프라든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아. 수사를 하면서. 자, 동청 간부에 따르면 카가야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24일 새벽에 이 검은색 배낭을 짊어지고 토트백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집 근처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거야. 그런데 그녀의 집 안에서는 이 가방이 없어진 거야. 발견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살인은 한 25일 정도로 이뤄진 걸로 보였다. 그리고 이 주변에 혹시나 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는지,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버리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들이 막 조사를 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의류 판매점이 이 그 아까 그 올드 네이비라는 흰색 패브릭 가방에다가 그 문자랑 하트 모양의 무늬가 이렇게 그 네이비색으로 이렇게 막 인쇄되어 있었던 그 가방. 그 가방을 막 또 그런 어디서부터 그 여자가 샀는지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의류 판매점이 판촉령으로 배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가방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방을 본 사람도 그 가방을 버리는 사람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자, 그녀의 시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뒤통수에는요 뭔가에 맞은 듯한 타박상 흔적이 있었어. 자, 그래서 누군가가 때린 것보다는 누군가 그녀를 밀쳤을 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아마 머리를 다쳤던 게 아닐까라면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대요. 자, 경시청은 카가야 씨가 누군가에게 습격할 때 넘어져서 바닥에다가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위에서 목을 이렇게 강한 힘으로 눌러가지고 살해를 한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여자하고 만약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간 거면 여자를 밀치고 여자 몸을 타가지고 그 위에서 목을 이렇게 졸린 거야. 그래서 목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몸 전체라기보다는 그녀의 이 목 부분에만 뭔가에 졸린 듯한 자국에 멍이 이렇게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은 손으로 목을 조른 것보다는 어떤 끈 같은 걸로 강하게 조여진 것으로 보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이 입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범인과 몸싸움 할 때 입 안이 터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살짝 때렸거나 누가 때려서 이렇게 입 안에가 이렇게 상처가 난 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카가야 씨는요 현관 부근에서 몸이 그러니까 전라의 상태로 몸이 다 이렇게 죽어 있었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이 시체를 질질질 끌고 방 안으로 데리고 갔거나 아니면 이 시체를 질질질 끌어서 현관 앞으로 갖다 놨던 그런 흔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체를 끈 흔적이 없었어.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현관 부분에서 바로 범인에게 타격을 받고 현관에서 죽어서 그대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다고 해요. 자, 살해된 상황의 시간에 특정이나 좀 특정 인물, 수상한 사람, 목격 정보가 있는지 이제 경찰들이 막 이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봐봐. 옷이 다 벗겨져 있었는데 얼굴에만 타월을 가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옷이 없어진 거야. 그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는데 그때 그 범인이 들이닥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 그런데 그녀의 벗겨진 옷은 없었던 거야. 자, 그러다가 제가 한 게 더 뭔가 발견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소이에바 리사 때 단접이 있츠? 야,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생일 언제야? 리사, 너 생일 언제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브루스리랑 그러니까 영화 배운 것 같아. 브루스리랑 오나지 히 똑같은 날이야. 크크 와라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어 11월 27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 라인을 주고받은 게 있었어. 근데 보면은 시간이 12시 41분인데 읽은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지도의 거리상 측정에 따르면 빠찡코 앞에서 피해자의 자택 맨션까지는 대략 한 400m 정도였어. 도보로 한 5분 조금 안 걸리는 거리였어. 자, 그렇게 되면 12시 35분, 밤 12시 35분에는 아파트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 우리가 옷이 벗겨져 있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 귀가 직후에 목욕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제 상대로부터 라인을 이렇게 주고받은 거야. 그런데 1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녀가 일단 핸드폰 배경화면을 이렇게 켜놨다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카카오톡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읽지 않아도 화면이 켜져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카톡을 하다가 그냥 그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은 거야. 근데 얘가 안 꺼지고 계속 화면이 켜있었어.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화면이 켜있으면 어떻게 돼? 읽은 표시가 되잖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그녀의 살해 추정 시간이 12시 한 40분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읽었으면 yes 아니면 no 정도의 어떤 뭐 아니면 뭐 7월 27일이야 라고 하고 뭐 상대방한테 어떻게 알았어 라든지 약간 뭔가 약간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지. 여러분 이쪽에 있는 게 그녀의 남자친구고 이게 그 리사 지금 이 카야 그 피해자 분의 라인 답장한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자, 그리고 11월 27일 그리고 이렇게 하트를 느낌표를 두 개를 딱 보냈는데 원래 우리가 약간 좀 썸 타는 사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뭔가 약간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생일 얘기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뭐라도 나 지금부터 목욕할 거니까 좀 이따 답장할게 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런 답장도 없었던 거야. 자, 그럼 시간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1시에 아르바이트가 끝나요. 그리고 12시 17분 정도에 상대방이 라인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20분 정도에 그녀가 답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25분 정도에 밖에서 있었나 봐, 이 여자가. 그래서 뭐 누군가 만나고 있었대. 그리고 12시 30분에 빠찡코 전 방범 카메라에 찍혔어. 이건가 봐. 12시 30분 이때 찍힌 거야. 그리고 35분쯤에 집 아파트 도착했어. 그리고 40분쯤에 그녀가 살해를 당했다고 추정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41분쯤에 그녀 그 상대방의 라인을 읽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일단은 그녀가 집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뭔가를 답장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덮친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라면, 생각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측하는 대로라면, 남자친구랑 주고받고 있었고, 그 중간에 어떤 지인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범카메라에 찍혀서 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살해를 당한 거야. 답장을 하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한 걸 수도 있는 거지. 자. 단순한 가능성만을 생각해봐요. 피해자의 뒤를 그녀의 아파트 부근에서 누군가가 쫓아갔다. 그럼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혔단 말이야. 그리고 그녀가 옷을 다 벗고 있었어. 자, 그럼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목욕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약간 조금 이상한 거야. 그럼 누가 억지로 벗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시간대를 보면 30분에 찍혔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40분쯤에 여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럼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비명 지를 새도 없이. 그럼 범인은 망설임 없이 준비를 했다가 그녀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 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녀를 죽였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되게 스토커일 수도 있어. 기가를 기다렸다가 언제 들어오지? 들었다가 그녀가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치? 자, 어쨌든 그녀의 방에서는요.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 두 대를 찾았어. 그런데 가방, 그녀가 들고 있던 이 가방 두 개, 그리고 집 열쇠, 지갑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녀의 모든 물건들은 그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조사를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동네라도 너무 끔찍해요.